100세까지 사는 시대예요? 100세.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. 아이, 나이 씨, 좀 나이가 한 50 됐는데 뭐 이런 거 알아서 뭐해? 알아야 돼요. 왜?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. 내 자녀들이 싫어해요, 나를. 우리 할머니가 요즘에 스마트폰을 살짝 눈독을 들여요. 그래서 하나 사드릴까 싶어요. 왜냐하면 손자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예전에는요, 애들이 오면 만 원 주면 되게 좋아했어요, 애들이. 요즘에 싫어해요. 할머니가 카톡으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2,900원짜리 보내주면 그거 되게 좋아해요. 왜 우리 할머니하고 나 소통된다고 생각해요? 공감하세요? 네. 우리 그런 시대 사는데 내가 점점 더 삭막하고 꽉 막힌 세상에서 살고 가고 싶지 않다면, 최소한 내 자녀들과 소통 제대로 하고 싶다면, 우리는 이 세 가지 공기, 인터넷 여기 뭐 이메일 하느라 모르고 이런 사람 없죠 여기에? 네. 뭐라도 다 써봤죠? 인터넷 다 알죠? 네. 자, 인터넷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공기예요. 두 번째,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? 네.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 해서 이 공기를 누리는데, 마지막 하나의 공기, 소셜미디어, 소셜네트워크. 그 대표 상품 뭐? 페이스북.